치아보험 가입할 때 꼭 필수사항, 꼭 이것만을 지키고 가입하자, 꼭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 영상을 검색하다 보면 저 보호망이 정말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저 보호망이 A서부터 Z까지 이렇게 해서 치아보험 가입하면은 나중에 보험 청구 시에 아무런 문제 없게끔 어떻게 하면 뭐 치아보험 원활하게 가입하고 보상이 원활히 이제 받을 수 있게끔, 또한 가장 중요한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제로 A서부터 Z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치아보험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일단은 한국인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치과에 가서 견적을 받으면 뭐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저 보호망도 예전에 임플란트 3개 해가지고 병원비가 700만 원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치아보험이 없다고 하면 생돈으로 치과 치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아보험 하나나 두 개 정도 듬직하게 있다 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많은 회사에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 일단은 고지사항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틀리한 적이 있냐. 틀리한 적이 있는 거를 고지하게 되면 무조건 거절이에요. 그래서 틀리하신 분들은 치아보험에 제한이 있다. 자, 두 번째로는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1년 이내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보존치료는 뭐냐면요, 일단은 치아를 발치한 게 아니고요, 치아가 썩든 뭐 안 좋은 상태라도 그냥 뿌리만 있는 경우, 그래서 일단은 치아 상태가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치아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하는 뭐 의료행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는 뭐 크라운이나 대표적인 거 아니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철 치료는 뭐냐면요, 치아가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를 발치 후에 그 치아를 대체해서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치아를 말합니다. 일단은 가성 의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임플란트 아니면 치아 양쪽을 거는 뭐 브릿지 아니면은 치아가 여러 개를 빠져서 위에 대체적으로 쓰이는 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한 적 있냐, 이 부분들은 무조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5년 이내에요. 1년이나 최근 3개월 이내도 아니고요, 5년 이내에 일단 병원에 가서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를 한 적이 있냐, 아니면은 뭐 잇몸 수술이나 치주 수술을 한 적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풍치나 아니면은 잇몸병으로 인해서 발치하다 보면 옆에 있는 치아들도 와글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해서 발치를 하면 무조건 거절하고요, 가입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잇몸 수술이나 치주 수술을 기존에 받았던가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된다고 뭐 소견을 받았으면 전부 다 고지사항에 포함이 됐고요, 가입이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5년 이내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상관없지만 5년 이내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솔직하게 여러 가지 고지사항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뭐 1년 이내에 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받은 적 있냐, 아니면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아니면 풍치로에서 발치한 적, 아니면은 잇몸 수술 아니면은 치주 수술을 한 적 있냐, 이 부분들을 고지사항이 포함이 되고요. 만약 6년이나 10년 전에 보존치료나 아니면은 보철 뭐 임플란트나 브릿지 했어요, 혹은 뭐 크라운이나 인네일 온네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5년 이내에만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 보호망님, 제가 10년 전에 보존치료, 그래서 제가 브릿지를 했던가 아니면은 인네이 온네이 아니면 크라운을 했어요, 근데 이 상태가 안 좋아서 나중에 보험 가입 이후에 뭐 임플란트나 혹은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근데 약관에는 기존에 했던 치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복구나 수리 교체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치수염, 아니면 K05 잇몸 질환,
그거 외에도 이제 S코드, 상해로 인해서 발치하거나 임플란트나 브릿지했다, 혹은 뭐 보존치료, 크라운이나 인내이 온내했다, 이런 부분들은 보상이 된다고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보호망을 일단은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담보를 하긴 하는데요. 치아보험을 가입할 이유는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치과에 가서 목돈이 깨질 것을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짜잘한 뭐 통원 치료에서 만 원, 2만 원 아니면 엑스레이 찍어서 뭐 5천 원, 만 원 그런 것보다는 가장 큰 목돈이 나가는 임플란트나 브릿지 아니면 틀니 아니면 보존 치료 중에 대표적으로 인내이, 온내이, 크라운 이런 쪽에 있을 때 좀 목돈이 많이 나갈 때 보상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입을 하는 걸 좋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치아보험 하나 가입해도 뭐 보상이 되긴 하는데요. 나중에 만약에 치아 상태가 안 좋다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정말 목돈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미리 예상하신 분들은 치아보험 하나 말고 두세 개 중복해서 가입해도 중복 보장도 되고 또 중복 가입도 되다 보니까 몇 개 회사 A, B, C 이렇게 납입 여러 개 되는 순으로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치아보험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는 K0이나 K04, K05 이런 쪽만 보상이 되고요. 뭐 K01 아니면 04 뭐 치아 경부 마모증 아니면 대표적으로 K08 잔존치근이죠. 뿌리만 남아있을 경우 그럴 때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상이 안 되는 손해 그 다음에 보상이 되는 손해 그런 부분들 좀 비교해서 좀 가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저 보호망한테 문의 주시면 저 보호망 치아보험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여러가지 노하우가 있으니까 많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